네, 이번 시간에는 표시 형식과 채우기, 그리고 테두리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표시 형식 탭은 여기 홈 탭에 그 위치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시면 표시 형식 탭을 이용해서 우리가 표시 형식을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을 지정하셔서, 자, 이렇게 블록 지정하셔서 쉼표 스타일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시 형식에서 자, 쉼표 스타일 적용하시면 천단위 구분 기호가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회계 표시로 나타내기 위해서 자, 이 11셀을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자, 위쪽에 보시면은 여기 원 표시가 있지요. 회계 표시 형식으로 자, 선택을 주게 되면은 자, 원단위 기호가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그 원단위 기호도 있고요. 저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은 뭐 여기 일본어, 중국어,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나라들의 그뭐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달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일본어는 뭐 엔화 뭐 이런 형식으로 좀 아이콘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회계 형식 아이콘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그 소수로 표현된 데이터를 백분율로 나타내기 위해서 자, 이렇게 블록으로 지정을 하신 다음에 자, 위쪽 표시 형식에서 자, 퍼센트 백분율 스타일을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백분율 형식인 영역을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기 위해서 자, 우리가 자, 여기 소수점 느림이라는 것을 클릭하셔서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현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소수점을 줄이는 거겠죠? 자, 이렇게 눌러 주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채우기와 테두리 지정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자회 그 준비 비품 구입비라고 되어 있는 이 셀을 선택을 하시고 자, 위쪽에 여기 페인트 통이 있습니다. 위쪽에 페인트 통 자, 클릭하신 다음에 채우기 색을 원하는 색으로 지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하는 색깔로 자, 이렇게 마우스 살짝살짝 갖다 대시면 색깔이 바뀌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바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자,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시면은 셀 서식이라는 곳에서 자, 셀 서식이라는 곳 자, 들어오셔서 자, 들어오시면 자, 여기에 그 채우기 자, 여기를 선택하시고 여기에서 색 채우기를 해 주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 지정하고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정을 하고 나가면 자, 이렇게 색깔이 바뀌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 글꼴 그룹에서 페인트 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죠? 자, 이걸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셀 영역에 테두리를 지정하기 위해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블록으로 지정을 하신 다음에 자, 위쪽에 글꼴 그룹 자, 화살표 지정하시고 자, 모든 테두리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지정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 다시 셀 서식 들어가셔서 자, 여기에 그 테두리라는 영역에서 자, 우리가 테두리를 지정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테두리 그리기라는 것으로 선색을 바꿔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글꼴 그룹에 자, 요 화살표 누르신 다음에 자, 아래쪽에 보시면 자, 테두리 그리기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자, 마우스를 갖다 대시고 선 색깔을 자, 노란색으로 자,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 색깔을 자, 노란색으로 자, 지정을 해 주시면 지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테두리를 선택하기 위해서 이제 그 모든 테두리를 지정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여기 모든 테두리를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시게 되면은 자, 모든 테두리가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거예요. 자, 블록을 잡고요.
블록을 잡기 전에 이렇게 블록을 잡고요. 자, 그리고 색깔을 바꿔주고, 자, 이렇게 바꿔주고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모든 테두리를 클릭하게 되면은 색깔이 이렇게 지정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림과 같이 지금 보고 계신 화면과 같이 셀 영역에 지정한 색의 테두리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